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니니. 치코치. 치코치. 치코 있는 거 같아. 단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니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결을 할 거예요. 저희가 문방구에서 슬라임을 사왔는데 그 슬라임을 안대를 끼고서 슬라임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안대 끼고 액기 맞추기. 그리고 그 슬라임 이름을 맞춘 사람이 그 슬라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슬라임 이름을 몰라서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가 문방구에서 액기를 잘 안 사서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액기 이름 맞출 때 정확한 이름이 아니어도 비슷하면 맞은 걸로 할게요. 그럼 대결 고고! 이제 안대를 끼고 대결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액기 주세요. 자, 첫 번째 슬라임 나갑니다. 이 슬라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힌트를 드리면 아니, 힌트 주지 마세요. 아, 네네. 정답! 이거 뭐지? 그거지? 아! 정답! 네! 니니! 미사진주 슬라임. 미사진주 슬라임? 네, 뭐 앞에는 좀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진주 슬라임! 딩동댕! 니니 승! 이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뛰어봤죠? 내려주세요! 짜잔! 자, 이거를 공평하게 발을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 이거는 이거 그거 같아. 그 세월이 스무디 슬라임. 잠깐만요. 자, 하나 가위. 그냥 눈 가리고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간 이승. 예. 자, 정답은 뭡니까? 세월이 스무디 슬라임. 헐, 대박. 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딩동댕동. 우와, 자, 열어보세요. 우와. 대박. 이건 언니가 가져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만지면? 그 클라우드 가루가 그 영상 어떤 다른 영상에 보면은 클라우드 막 가루가 막 나와 있거든. 그렇구나. 여기에 클라우드가 있구나. 훌륭하십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슬라임은 이거 갔니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느낌! 이 느낌! 어쩜 좋아. 자, 만져보세요. 저는 이거 뭔가가 네 솜사탕 슬라임 아니면은 아니 추가 슬라임. 솜사탕 슬라임? 딩동댕동. 진짜요? 내가 먼저 말했는데. 정답은 솜사탕 클라우드 슬라임. 오, 손에 클라우드 없어서 손이 클라우드인 줄 알았는데 네 만지니까 좀 알갱이가 있더라고요. 색깔이 뭔가 살짝 분홍색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뭔가 솜사탕 느낌도 나가지고 솜사탕 슬라임이라고 했는데 달랐어요. 근데 분홍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어요. 헐, 대박. 너무 좋다. 순서에 바뀌어요. 아우, 냄새가 그리그리. 근데 손에 너무 묻는다 이거. 그치? 네. 자, 지금까지 2대1입니다. 간니가 이기고 있고요. 자,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쉽다고요? 네, 이거는 진짜 만지면 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엄마라도 맞출 거야 이거는. 아우, 좋아. 해요? 네, 맞춰보시죠. 잠깐만 간니. 자, 이번에 니니. 이거 그 뭐지? 그 치즈몬 핑크 스무디 딸기 스무디 슬라임. 치즈몬 딸기 스무디 슬라임. 아,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요거를 맞췄어요. 그래도 간니 한번 얘기해보면 안 돼요? 캔 치즈 젤리 몬스터. 자, 간니는 캔 치즈 젤리 몬스터라고 했습니다. 간니도 요 세 단어 맞췄고 니니도 치즈 젤리 딸기 이렇게 세 단어 맞췄는데 이거 무승부로 한번 해줄까요? 자, 이번에는 니니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니니 승!
근데 니니 이거 딸기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찍었어. 찍기 대마왕. 자 지금까지 동점입니다. 2대 2. 아 생각 제일 무려. 예. 이것도 우리 단니니 너무 좋아하는 슬라임이죠. 헐 여러분 이 안에 이거 보이세요? 와 이거 그래서 이 문방구에서 이렇게 사기가 두렵습니다. 준비하시고 만져봅시다. 아 알겠어요. 이름 먼저 얘기하세요. 간니. 간니. 벌꿀 슬라임. 딩동댕동. 맞아? 오. 처음에는 그냥 젤리 괴물인 줄 알았는데 요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대박.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만지면 모를 것 같아요. 언니가 말하고 나서야 이거 만져가지고 알게 됐어. 아 그랬구나. 자 축하합니다 간니. 3대 2. 요거는 아마 못 맞출 거예요. 요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이런 별이별 게 다 있네요. 만지니까 느낌 대박입니다. 자 만져봅시다. 아 전 니니. 아 알겠어요. 니니. 인절미 슬라임. 헐 대박. 이거 언제 만져봤대야? 딩동댕동. 우와 근데 왜 색깔이 돼? 민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인절미 느낌이었어. 진짜? 똑같아. 우와 나 처음에 꿀타래 그 수영이 그쵸? 대박. 여튼 민니 승. 지금까지 무승부입니다. 3대 3 평점. 자 다음 7번째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자 해봅시다. 만져봅시다. 오 정답! 정답! 니니! 정답! 니니! 니니! 클리어즈 간니! 땡! 간니! 케이비몬 슬라임. 네? 케이비몬 슬라임. 땡! 조금 더 만져보세요. 아 거봐요 여러분. 클리어즈 슬라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렵다고 했죠? 의외로 어려워요 이게. 뭘까? 간니? 네! 젤리 괴물? 딩동댕동. 어떻게 냄새를 맡고 알았대요? 그 냄새를 많이 맡아서 처음에는 젤리 괴물로 살짝 부스러워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딱 끊어지는 거 보고 네. 젤리 괴물인가 했는데 냄새 맡아보니까 젤리 괴물이 확실했어요. 젤리 괴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이거 엄마가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아, 이 향! 여러분, 이거 아까 간니가 무슨 특이한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본드 냄새가 납니다. 향이 아니에요, 본드 냄새! 아, 이거. 그래서 엄마가 문방구에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뭐 게임이니까, 오늘만. 자, 축하합니다, 간니! 8번째입니다. 요것도 쉽지 않아요. 어머, 이거 어쩔. 느낌, 대박. 자, 하나, 둘, 셋, 맞추세요!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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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해요? 네! 말해보세요. 케이비몬 슬라임. 어떻게 냄새를 맡고 알지? 딩동댕동? 아,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이거를 친구 집에서 많이 만져봤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 보고 알았어? 알았는데 정답 얘기할 때 살짝 헷갈려서 냄새를 딱 맡아봤는데 케이비몬 향이었어요. 뭔가 그냥 오렌지향 시큼한데? 자 지금 5대 3으로 간니가 간발의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어요 니니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간니! 아 이름은 간니가 빨랐어요.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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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이거 그거 같아요. 그거 땡! 그거 땡! 아니! 니니! 치즈! 치즈 슬라임! 간니. 땡! 간니! 요거트 슬라임? 땡! 이거 무슨 색이에요? 스펀지 만드세요. 어? 하트 모양이야! 아니야. 알 것 같은데? 아! 알 것 같아요! 아!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간니! 간니! 후르츠 슬라임? 땡! 아무것도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린니! 린니! 치즈? 응? 젤몬? 땡! 그게 뭔가요? 땡땡. 아 이거 칵테일? 땡. 린니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유 슬라임? 헐. 간니. 이런 얘기 안 했어.
떡 슬라임이었습니다. 자, 지금 간니니니의 지금 현재 스코어가 5-4로 단 1점을 간니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자, 마지막 경기에서 간니가 이기면 간니 승, 그리고 니니가 이겼을 때는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5-5 무승부. 자,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쉽지 않아요. 너 좀 뚜껑에 붙었어. 하나, 둘, 셋! 간니! 간니! 어? 거봐! 이거 어렵다니까. 니니! 니니! 은메슬라임. 간니! 간니! 퍼티슬라임? 땡! 아, 간니? 간니? 간니 수제 슬라임. 자, 니니! 이거는 네. 나 분명히 정답일 거야. 띵띵보신. 땡. 자, 지금 간니가 수제를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수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래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간니 니니가 좋아하는 거고 먹어봤던 거고요. 쫀쫀한 느낌의 무엇입니다. 아, 정답. 정답. 니니. 수제. 수제 그 뭐였지? 그 달콤한. 아,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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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니 수제 묵지 슬라임? 땡! 수제 딸기 묵지 슬라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니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니니가 얼마 전에도 먹었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간니! 수제 코아코토 슬라임? 땡! 니니! 네. 수제 자유시간 슬라임? 아, 우리 간니 니니가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이거를. 아, 니니! 네. 수제? 도너츠 슬라임! 아니에요, 네.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몇 분이 이거를 가지고 골타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가리 마이트 슬라임! 니니 수제 마이트 슬라임! 자, 아니야, 니니의 이름을 듣습니다. 니니! 니니 수제 마이트 슬라임! 딩동댕동! 저번에 그 허펌님이 네. 마이쮸 그걸 했거든요. 그쵸. 오늘은 닌이랑 저랑 안대를 쓰고 문방구 슬라임 이름 맞추기 대결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슬라임 맞추기 게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간이 많이 구독해주세요.